네, 저는 수원에서 왔고요. 공정공간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박승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출장 겸 출장이 거의 다 끝나고 일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주도에서 조금 쉬면서 일을 마무리해 보려고 왔습니다. 일단 쉬면서 좀 생각해 볼 예정인데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오진 않았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좀 잘 파악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숙소 자체는 굉장히 코지하게 만들고 밖에는 딱 나가면 업무를 바로 할 수 있는 효율성을 좀 갖춘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너무 입지적으로 좋고요. 제가 좋아하는 전통시장도 금방 갈 수 있고 또 이 원도심을 여기저기 이렇게 갈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Bright, a lot of plants, and like very spacious. For me, it's something that speaks well to me, so that makes me more motivated to work. 혼자서 일하는 그런 프리랜서들이 같이 모여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교류도 하고 뭐 어려운 점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같이 뭐 도울 수 있는 거는 돕고 정보도 나누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싶어서 그런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9시 넘어서 10시 가까이 되고 있는데 햇살 딱 내려오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주변이 이렇게 푸르르기도 하고 맞아요. 또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같이 여유로워지는 그 느낌? 뭐 저희는 이제 그분이 남겨주신 공간을 또 이제 어떻게 지역과 잘 함께 호흡할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지역 내에 있는 브랜드를 좀 발굴하고 그들의 판로를 좀 개척하는 공간으로 지금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번에 그 제주도의 워케이션 제가 온 컨셉은 사실 서울에서 비즈니스로 이렇게 만나다가 여기 와서는 물론 비즈니스 반 우정 반 해서 오게 된 거고요.
서울에서나 혹은 수원에서는 이제 일로만 이렇게 사실 빠르게 만나고 헤어졌었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한번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네, 아,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하우더가 여기도 이제 한 작은 타운처럼 다양한 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여기를 이제 택한 거긴 하죠. 상업역, 주거역. 도시계획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냥... 영감을 좀 주세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대로 그냥 이 상태를 보고만 있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 네. 뭘 많이 하려고 네. 하지 마세요. 사실 그걸 네. 그런 걸 유도해서 가즈님도 한 거예요. 네. 이... 아, 지금 너무 딱 좋아요. 네. 여기가 작은 로컬 콘텐츠 타운인데요.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각자만의 컨셉이 있는 거잖아요.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저는 그래도 참 재밌게도 제주도에 와서 또 이렇게 재밌게 우정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몰랐던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니까 뭐 저 역시도 사실 이게 뭐 힐링이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일로서 또 풀어낼 때 제가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사실 아주 가볍게 캐주얼하게 그런 명상의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잘 하진 않지만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시도를 했다는 게 저의 자랑입니다. 들어가면 소라가 있구나 하고 나오는 애가 있고 무조건 만들어도 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서 아. 프리다이빙 스쿠버다이빙이 별 만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만지면 안 되는 거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다 털고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오케이션을 온 분들에게 또 재밌는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다든지 또 뭐 이제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이 오케이션 딱 온다고 하면 또 이런 것들이 더 뭐 정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서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중개해 줄 수 있는 뭐 센터라든지 사이트들이 존재하는데 이 제주도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아직은 좀 초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